있어 여기 내 자리는. 어. 그걸 그리고 저는 이 목걸이가. 옷걸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니다. 네가 입으면 옷이 다 그게 뭐고 그게 난다. 여기 항상 내 혼자서 참 옷걸이 하나만 멋지다. 그래. 너는 매우 좋아. 하라고. 음식 유튜브 먹고 싶긴 먹고 싶더라고. 이거는 뭐 제가 막 먹고 하는 걸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개. 뭐 네. 조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텔레비 먹방 보면은 막 하니까 아 근데 너무 많이 무슨 아유 그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저같이 어설프게 잘 먹는 사람은 낄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 어 그 삐 많이 안 주셔도 돼. 와,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안 주셔도 돼. 제가 저거 찾을게요.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가세요. 밥만 빼고. 순대를 써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시는 달인의 그 여유로움. 하늘도 보시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보시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칼라 칼을 들면 손은 안 빼고 네 간 빼고 보통 근데 뻣뻣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오늘 뭐 여기서 간을 먹어봤는데 부드럽더라고요. 간이 엄청 네. 싱싱해서 그렇다고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간은 한 입이 된다. 머물머물해서 잘 넘어가잖아. 얼굴에다 섞을까? 예. 기분 어쩌면 이거
버튼입니다. 예. 나는 원래 여기 내 자리는 아, 간하고 줄래 했지? 예? 간하고 줄래 했지? 예, 간하고 이거 조금 이거 따들어 뒤 간을 줘야 돼. 간이 엄청 맛있습니다. 예. 간이 찰간이 돼갖고 네. 5cm 해도 10분 갈라먹어. 네. 매콤한 거. 섞어줄게. 네, 요도 네. 조금씩 섞어놨어.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약간 안 매콤한 맛도 있고, 그래. 일반 맛도 있고. 그거 먹는 것도 그랬을 건데. 네. 아, 근데 고추하고 양파하고 같이 맵게 먹으니까 다 맵게. 따로따로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어우. 북평 깡통시장 오시면은 북평 통닭, 구설, 북평 순대가 있습니다. 필히 방문하셔서 드셔보세요. 맛있고 양도 많이. 통닭은 더 맛이 있어요. 예, 구평 통닭도 드시고 구평 순대도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입구 국제, 바로 앞이거든요. 국제시장 가면 꼭 필히 네. 이거 맛을 아, 보고 가야 돼. 국제시장 바로 앞에 깡통시장이 있어요. 구평 깡통시장이 있는데 깡통시장 입구에 보면 야시장이라 야시장 여기. 아, 야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시장 서, 저녁 때만 야시장 서. 야시장도 쓰죠. 예. 네. 거기 입구인데, 부평 통닭도 드시고, 부평 순대도 같이 드시고, 참 맛있습니다. 꼭 오면은 먹고 가야. 네. 여기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로 먹고 가야. 네. 아, 이게 5,000원어치랑,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저라고 특별히 더 많이 주시는 건 아니죠? 이 정도 주시죠? 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아이, 와 이건 좀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좀 많다 이건. 피디분이 더 많다. 아무래도 그 참 인지상정인지라 더 많이 주신 건 맞습니다. 이만큼까지는 아니래도 근데 아까 찍은 거 볼 때 양이 많아서 손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불만이 적어서 불만이 아니고 많았어요 불만. 이건 닭 북평 순대 한번 방문해 보시죠.
먹을 만한 땅 두 개. 네. 네.